이곳은 딸기의 고장 논산의 핫플레이스 딸기향 테마파크입니다. 작년 말에 문을 연 아주 따끈따끈한 신산 명소인데요. 이 드넓은 광장은 딸기를 테마로 한 포토존이 있어 신나는 포토타임도 가져봅니다. 진짜 귀엽네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딸기 체험장이라고 해서 왔는데 비닐하우스만 여러 개 있어요. 네, 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 사진 찍기도 정말 좋고 그리고 다양한 볼거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그 일반적인 그런 비닐하우스 아니 아닌가 봐요. 좀 놀라실걸요 아마. 빨리 가시죠. 네, 네 가보시죠. 네. 초록빛 싱그러운 세상에 한번 놀라고 곳곳에 피어난 앙증맞은 꽃들을 보며 또 한번 놀라게 되는 이곳, 바로 딸기 온실입니다. 땅이 1m가량의 높이에서 수경재배를 통해 딸기가 자라는 과정을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 향도 좋을 것 같아요. 지나가는데 향이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 아, 여기 벌써 봄이네. 전국 딸기를 주도하고 있는 그 주산단지로서 관람객들을 위해서 딸기의 생리 생태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건데요. 이곳에서는 논산에서 개발된 국가대표급 딸기 서량을 비롯해 여러 품종의 딸기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품종에 따라 색도 모양도 달라 비교해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와, 진짜 주먹만해요. 킹스베리 엄청 크죠? 이름값 하는 카페. 우리가 딸기 연구소에서 개발한 품종들이 농가에 많이 보급이 되고 있고요. 향후 이제 우리 도시민들께서는 많이 드셔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온실 옆에 잠시 머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도 있었는데요. 상큼하고 달콤한 딸기 향을 맡으며 누워 있으니 저절로 힐링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휴양지 같네요. 저 성아 씨. 맛있는 논산딸기 맛보러 안 가실 거예요? 맞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딸기향 테마파크를 나와 제가 찾아간 곳은 딸기 수확이 한창인 논산의 한 딸기 농장입니다. 크고 신한 딸기들이 탐스런 자태를 뽐내고 있었는데요. 귀한 딸기를 조심스레 수확하는 이들은 4년 전 논산으로 귀향해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김성봉 씨 부부입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딸기가, 어머, 모양이 이렇게 예뻐요? 빛깔도 곱고, 네. 윤기가 자라라라. 사모님 닮아서 예쁜가?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과즙이 엄청나네요? 네. 아유, 야무지게 맛있네, 이게. 자, 그럼 딸기 수확에 나서 볼까요? 얘기 좀 많이 따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딸기의 몸통을 감싼 다음 살짝 꺾어주면 딸기가 톡 하고 떨어지는데요. 딸기의 꼭지가 떨어질 때마다 제 기분도 덩달아 좋아졌습니다. 정성을 다해 키워낸 결실의 보람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그럼요. 너무 예뻐. 볼수록. 이것도 예쁘지만 더 크고 예쁘고 더 맛있는 딸기를 한번 드셔보시러 가시겠어요? 이 딸기보다 더 예쁘고 크고 맛있는 딸기가 있다고요? 빨리 가요. 오, 이것보다 더 크다? 기대되는데? 진짜 커요, 진짜 커. 와, 제 주먹만 한데요, 거의? 제가 방금 딴 딸기가 이건데 이것도 크다고 생각했는데 옆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확연히 크죠? 이거는 이제 막 신품종으로 수확된 비타벨이라고 해요. 한번 드셔보세요. 네. 어우, 어떻게 다를까? 과연? 딸기 맛이긴 분명히 딸기 맛인데 마치 음료를 마시는 느낌이랄까? 서량은 100g당 비타민이 50mg 정도 있고 비타베리는 77mg 정도 있어요. 그리고 비타베리는 평균 당도가 11.1브릭스 되고 그리고 서량 같은 경우는 10.1브릭스 정도, 한 1브릭스 정도는 더 높아요. 서량도 물론 맛있고 달지만 이 비타베리 먹으니까 확연히 단맛이 진짜 살아있어요. 어떡해요. 큰일 났어요. 이런 일신세계를 알아버렸으니. 수확한 딸기들은 바로 포장 작업을 해서 출하하는데요. 귀한 딸기 몸 자체를 세라 포장하는 손길도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저희 딸기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더 이제 정성스럽고 소중하게 이렇게 포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곳의 하루 평균 수확량은 200kg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매일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딸기를 보면 고단함도 잊게 된다고 합니다. 야, 다 됐다. 아, 그리고 이맘때는 또 네. 딸기 체험 많이들 문의하실 것 같은데 네. 여기 올 수 있어요? 코로나 확산이 지금 있다 보니까 조금 잠잠해지면 오픈할 예정입니다. 이곳에서는 딸기 수확 체험뿐만 아니라 딸기 화분 케이크도 만들 수 있는데요. 화분 안에 빵과 딸기를 층층이 채운 뒤 생크림을 바르고 초코칩을 뿌려주면 딸기 화분 케이크 완성입니다. 참 쉽죠? 아, 모양도 예쁘네요. 아, 딸기 농장 와서 맛있는 딸기도 먹고 이런 체험도 하고 너무 좋네요.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오셔가지고 이런 많은 재미난 체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나중에 꼭 오세요. 알았죠? 딸기로 만나는 논산의 봄, 마지막 행성지는 어디일까요? 오, 고소한 빵 냄새. 여러분, 눈치채셨죠? 제가 여기 온 이유. 차장님, 여기에서 꼭 먹어봐야 될 딸기 디저트 뭐가 있을까요? 제가 딸기 디저트 사총사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딸기 케이크를 비롯해 딸기 타르트, 그리고 딸기 오믈렛에 딸기 크루아상까지 딸기의 맛있는 변주 지금 소개합니다. 이 딸기들이 보통 딸기들이 아니잖아요. 아, 네네. 엄청 그럼요. 신선해 보이는데 매일 아침 갓 공수해온 농장에서 바로바로 따오는 그러니까요. 그런 딸기예요. 바로 먹어볼게요. 아, 먹었다 먹지.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딸기 오믈렛부터 시식 들어갑니다. 촉촉하고 이게 녹아드는데 정말 깔끔하게 넘어가요. 거기다가 이 딸기 과즙이 입안에 쫙 펴지니까 진짜 맛있어요. 다음은 쿠키에 아몬드 크림과 생크림, 그리고 딸기로 마무리한 딸기 타르트 맛봅니다. 딸기 과즙이 나오면서 이 묵직한 빵을 촉촉하게 적셔줘가지고 정말 이것도 꿀떡꿀떡 넘어가네요. 와. 프랑스 버터로 만든 겉바속촉의 크루아상이 딸기를 만나면 어떤 맛일까요? 이거 궁금해요. 딸기 진짜 맛있어요.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딸기에는 뭐 시럽이나 그런 일체 당 처리가 돼 있질 않아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다 생딸기네요. 근데 몰랐어요. 너무 달아가지고. 딸기의 본고장에 논산 딸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 처리나 뭐 시럽 뭐 이런 거를 하질 않아도 애초에 먹었을 때 너무 달아서 그래서 할 필요가 없어요. 딸기는 누구나 좋아하고 다른 음식과의 궁합도 좋아 디저트의 여왕으로 불릴만 한데요. 특히 논산 딸기라면 디저트의 맛도 두 배, 기쁨도 두 배가 됩니다. 행복해요, 행복해. 딸기 디저트는 일단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네. 향으로 한 번 더, 그리고 나중에 맛으로 한 번 더 감동을 받으니까 네. 딸기는 사랑입니다. Very good? Very nice. 아, 논산 딸기는 인정, 인정. 네. 인정하시죠? Good.